승희쌤의 영상 수업, After Effects에서 글자에 마스크를 설정해주고, 그리고 스트로크 효과와 스크러블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점 형태가 나타나는 마치 블랙보드에 뭔가 글이 써지는 이런 효과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New Composition에 컴프의 크기는 1920x1080, 전체 듀레이션은 한 5초 정도로 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배경 색상은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렇게 블랙보드 이미지 하나를 밑에다 좀 깔아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를 써주십시오. 글자는 이왕이면은 좀 칠이 돼야 되니까 약간 볼드한 그런 글자를 사용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써보겠습니다. 자, 얼라인 정렬 패널에서 위치 잡았고요. 좋아요. 여기에 이제 이 글자 레이어에다가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솔리드 레이어를 형성하는데 글자 모양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글자 레이어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마스크 프롬 텍스트. 텍스트로부터 마스크를 생성하겠다. 그러면 글자 레이어의 색상으로 솔리드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마스크가 씌워져요. 여기에 우리는 보도 효과를 주겠습니다. 이펙트, 제너레이트, 스트로크, 테두리 효과인데요. 이때 올 마스크, 모든 마스크에라고 해야지만 전체 마스크에 주어지고요. 페인트 스타일을 온 오리지널 이미지는 오리지널 이미지 위에라는 거고요. 온 트랜스퍼런트는 오리지널 이미지를 투명하게 해서, 여기서 리빌 오리지널 이미지는 오리지널 이미지를 잘라내서, 근데 우리는 투명하게 얘를 사용할 거고요. 보도의 사이즈는 한6 정도로 도톰하게 주고, 여기에 거친 효과를 만들겠습니다. 레이어 선택해서요.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러프 앤 엣지. 엣지를 거칠게 하겠다. 보도를 한4 정도로 해서 표현을 할 거고요. 거침의 정도의 스케일의 퍼센테이지를 한20% 정도 줘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거칠거칠. 좀 투명도가 진한 것 같아서 스트로크의 오퍼시티. 투명도를 90% 정도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로크 효과와 러펜엣지 효과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점점 선이 나타나지는 애니메이션 만들어 볼게요. 한 3초 정도 갔을 때 현재 레이어에 엔드 값, 스트로크 엔드 값, 100% 스톱워치, 시작 위치 가서 엔드 0%. 현재 레이어 U 해서 열어주고요. 마지막 키를 조금 천천히 등장하도록 is in, 단축키 Shift F9. 등장하는 걸 천천히.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글자 모양이 스트로크 형태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 레이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스크러블 효과를 만들어 볼게요. 현재 레이어 컨트롤 D 복사. 복사한 레이어만 솔로 보기를 하겠습니다. 혼자 보기. 스트로크 효과는 삭제하고요. 여기다가 무슨 효과를 줄 거냐면요. 이펙트, 제너레이트, 스크러블. 얘가 이렇게 낙서한 요런 효과가 만들어졌죠. 스크러블 효과는요. 거친 엣지 밑에 들어가면 거친 엣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로 올려줘야지만 스크러블 효과 준 거를 거칠게 라고 하는 거고요. 싱글 마스크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마스크, 올 마스크 유징 모드, 사용하는 모드를 그대로 쓰겠다 라고 했더니 예쁘게 모습이 만들어졌죠. 자, 요것도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듭니다. 3초 시간에 가서 엔드 100% 스톱워치, 시작 위치에 가서 엔드 0%. U 눌러보게 되면 마지막 키를 Shift F9, is in, 들어오는 순간을 느리게.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스트로크의 위드스 2픽셀, 각도 60도, 오퍼시티. 투명도를 조금 낮출까요? 한90 정도로 투명도를 낮춰서 약간 칠판에 이렇게 분필로 칠하듯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게 각도라든가 위드스도 조절할 수 있어요. 한 3을 줬더니 너무 두툼하고 1.5를 줬더니 너무 연하죠. 한 1.8,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눈 꺼놨던 거 다시 켜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랙보드에 스트로크가 나오고 이렇게 스크러블 효과로, 근데 그거를 거칠게 표현해서 마치 칠판에 뭔가 글을 쓰듯이 이런 효과를 완성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텍스트를 썼던 걸 크리에이트 마스크를 한다라는 거, 솔리드 레이어에 마스크를 생성한다라는 그 팁과 솔리드 레이어 마스크 준 곳에 스트로크, 스크러블, 러프 앤 엣지 이런 효과를 완성해 봤습니다.